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 있죠. 그쪽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특별하게 좀 재밌는 집이 한 있어요. 여러 채 있는데 이게 지금 멀리서 가까이 안 가봤거든요. 가봐야 할것 같아. 이게 무슨 징조 스타일의 집이지? 집이 좀 특이하네. 단순한 것 같지만 세치가 쭈루룩 있어서 가까이 가봐야지 알것 같아요. 여기는 텃밭이고. 아, 이거 다 개별 집이네. 좀 멀리서 봤을 때는 집이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, 가까이 와보니까 다 달라요, 보니까. 집이. 집을 똑같이 지었어, 근데. 근데 보니까 같은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. 다 달라. 야,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짓기로 도원결의 맺어가지고, 유비간호 장비가 세 채를 지었나? 어쨌든 집이 단순하지만은 되게 통나무가 들어가서 집이 예뻐요. 야, 이런 집한채 들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괜히 비싼 집 사가지고 그냥 동네 허덕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플하게 지어가지고 호주머니에 그냥 돈 빠방하게 여유롭게 살면 딱 좋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